현재 종사 중인 업종은 건축과 관련 없는 레저 일을 하고 있고 전공 역시 건축과 관련이 없는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격증은 아시는 분이 건축기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막막했던 미래를 위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예 생소한 분야다 보니 전력과 기본 지식이 필요했고 그걸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작년 2021년 11월에 시작하게 되어 기초를 잡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보충하며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3월 시험 전날까지 기출 문제를 5개년 정도 우회독하면서 비슷한 문제는 거의 암기하듯이 외워졌고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응용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구조 파트와 시공 파트는 실기에도 연관이 많아서 특히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안해서 시공과 구조는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역시 공부한 만큼 고득점을 하게 돼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문제도 막히게 되면 바로 문제 설명을 인강을 통해서 극복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며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특히 실기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실기 준비할 때 시공과 구조는 빠르게 돌려서 여러 번 보면서 문제 유형을 체득하였고 처음 접하는 적산 내용이나 계산 문제 그리고 공정표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손으로 직접 반드시 풀어보면서 복습하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잠시 한 달간 공부를 중단할 일이 있었는데 인강을 다시 복습하면서 손으로 다시 연습해보니 금방 다시 기억이 나서 다행이었지만 시험이 며칠 안 남은 상태여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옛날에 공부했지만 시험 때 생각 안 난 문제들이 많아서 만약 한 달 동안 중단이 없었다면 더욱더 고득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인강을 토대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공부한다면 누구나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 파트는 인강을 보면서 이해와 문제 풀이 위주로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 생각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효자 파트였습니다. 오히려 고득점을 위하여 필기의 평균을 올려주고 자신감 있게 다른 파트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공부하시면 고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기부터 기초를 잡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비전공자로서 버거웠던 파트는 시공이었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용어를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았는데 인강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고 암기를 하니 더욱더 기억에 잘 남게 되어서 인강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기 때부터 기초를 잡아두셔야 실기 때 공부하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익숙한 문제였고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응용 가능한 정도의 문제들이어서 많이 복습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직관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풀이보다 답이 먼저 보이는 문제들이 가끔 필기에 있어서 그게 실기할 정도였습니다. 실기에서는 손으로 많이 풀어봐야 머리로 헷갈리더라도 손이 기억해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교수님들도 인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한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손으로 정리하는 것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공부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야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공부들은 인강을 통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이 자격증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고 문제를 바로 책에 풀어서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정답을 노트에 적어서 채점하고 맞던 틀리던 해설을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다섯 번을 반복하면서 풀 예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워질 거라 생각하고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실기는 기출문제의 답을 내 나름대로의 답으로 정리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외우고 그 내용을 적을 수 있게 연습했습니다. 결국 채점하시는 분들이 생각한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핵심 단어를 외우는 걸 집중했고 그로 인해 시간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풀이 과정 역시 핵심 풀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핵심 풀이를 이해하고 바로 손으로 써질 수 있도록 나올 만한 기출문제를
위주로 반복해서 연습하였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따로 학원 갈 시간이 여유가 없었고 기초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잴 것도 없이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족 버튼을 한번 쭉 보고 딱 봐도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만 어느 강의였는지 체크하고 그 강의에 내게 필요한 내용을 부분의 시간을 기억해서 그 부분만 계속 돌려보며 체득했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 했습니다. 다른 파트 역시 필요한 부분만 시간을 기억해서 그 부분만 돌려보면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필기는 구조와 시공 파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초부터 공부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실기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하며 나머지 파트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하셔도 효율적입니다. 실기는 필기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며 다시 되뇌이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한 번씩 강의를 다 듣고 스스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파트라도 실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알게 돼서 핵심적으로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실 지루해질 수 있고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인강을 틀어두고 내용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풀이 하시는 것보다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서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속 돌려보게 되면 어느 순간 외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 생각 없이 돌려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실기 시험 도중에 일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한 달 정도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빠듯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초반에 공부를 해둔 덕분에 그래도 편안하게 다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필기에서 기초 공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합격했지만 기초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빠르게 기초를 잡으시고 공부하신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건축회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